지금부터 재고 할인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긴장하시고요. 전화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섬타 진대표입니다. 또 오늘 영상도 클릭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차 여러분들 약간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고요? 오늘은 벤츠의 S500 끝판왕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금액이요. 무려 800만원. 800만원대. 예. 뭐 엔진 가격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근데 수리 내역서까지 다 갖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S클래스 혹시 내가 좀 구형 모델 찾고 계셨어, 다른 모델 보고 있어서 사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오늘 일단 이 차를 한번 보시고 선택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 보겠습니다. S500 2억에 출고했던 모델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보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S클래스 플래그십 버전 S500 롱바디로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도 오늘 이 차량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좋겠습니다. 뭐냐면, 그래, 500 롱바디 2억 출고 알아. 근데 현재 상태가 어떤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입고 전에 에어서스를 양쪽 150만원 주고 교환을 해놨고요. 저희가 내역서 다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고를 하고, 그 다음에 진단기를 좀 보죠. 진단기 물려가지고 스크롤바디서부터 산소 센터, 흡기, 매니폴드, 캠 센서, 그릴, 썬루프 모듈까지, 그리고 EPB 모듈, 배터리까지 싹 교체를 해놨습니다. 누유수리까지 완벽하게 해놓은 모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 차량 구매하시면 정비 내역서 같이 드린다. 정비도 유튜브 하는 업체 땡땡모터스라고 해가고요. 아주 공신력 있는 곳에서 수리까지도 완료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려보고요. 일단 프로필 먼저 설명드리면, 최초 등록 2006년에 등록을 했습니다. 5월달 등록했고요. 주행거리 현재 12만 3천 키로 유지 중에 있고요. 오일류에서 하체 누유 없고요. 그리고 사고일에는 뒤쪽에 판금 두 곳, 휀다 하나 교환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벤츠 S클래스 S500 롱바디고요. 2억 원 출고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금액 890만 원에 S500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이제 S클래스입니다. S클래스의 끝판왕인 S500 롱바디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실 좀 가격이 우습죠? 890만원. 아, 뭐야 이 가격? 에? 뭐 S클래스 정도의 엔진 가격도 안 나오는 금액으로 오늘 이 차 인도가 가능한데, 자, 일단 가장 편안한 승차감, 뭐 옵션도 다소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직 S클래스의 클래스는 아직 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사실 정말 오늘 저렴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 차한테 세워두면, 예, 아직 포스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자, 전면 모습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뭐 항상 이러더라고. 중고차인데 이 새차 가격 얘기하잖아요. 중고차인데 새차 가격은 2억이야.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일단 자, 오늘 또 블랙바디입니다. 블랙바디라고 보시면 되고, 헤드라이트 상태 보여주실래요? 와, 진짜 깔끔하죠. 그래서 헤드라이트 양쪽에 이렇게 LED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전방 센서 기능까지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차는 뭐 승차감이야 말할 거 없이 진짜 편안한 차고요. 네. 자, 앞쪽 타이어도 좋네요. 잔존량 50% 이상 남아있고, 휠도 보여주시면 휠도 기스 없이 깔끔합니다. 자, 위쪽으로는 이렇게 썬루프도 파노라마도 올라가져 있고, 썬팅도 되게 고급 썬팅으로 또 작업해 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게 실내 상태가 중요하단 말이죠. 실내 쿠션 상태, 자, 보자. 예, 깔끔하네요. 역시나, 예, 역시나 상태 너무 좋고. 아, 일단 조수석에도 이제 이렇게 열선 통풍, 메모리 기능, 다 올라가고. 자, 고스트도어까지도, 올라가져 있죠. 자, 롱바디이기 때문에 제가 뒤쪽에 잠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이제 썬루프도 있고요. 와, 뭐 확실히, 예, 여러분들 쓰시 800, 죄송합니다. 890만원에 뒷자리에 또 S를 한번 타볼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메모리 기능, 시트 전동 잘 적용됩니다. 그래서 뒤쪽에서도 요즘 여름이니까 또 통풍도 또 시원하게 좀 틀어보시고, 커튼도 있고요. 예, 어떻습니까?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얘보다 뭐 더 좋은 차가 없기 때문에, 예, 뭐 더 좋은 차랑 비교를 할 게 없죠. 그쵸? 예. 뭐 우리나라 뭐 에쿠스랑 비교할 거 뭐야. 예. 가격이 뭐, 예?
거의 뭐 두 배 이상 났던 차량인데, 아, 뒤쪽에도 잔해량 50%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그십, 예. 아, 내가 진짜 이 차 한번 타봤었어야 되는데 못 타셨던 분들 계시다라고 하면 이 차 한번 만나보시는 거 좀 추천을 드려보고요. 어우, 트렁크도 아주 작동 잘 됩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트렁크 공간 상태도 아주 넓고. 자, 전반적인 외관 상태는 너무 좋은데요. 뭐 사실 이 차는 여기 와서 보시면은요, 네, 더 좋아하실 겁니다. 차 상태 너무 좋기 때문에. 입고가 된 지 사실 이제 며칠 안 됐어요. 예, 여지껏 이제 이렇게 또 유명한 업체에서 수리 싹 해서 온 모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예, 더할 나위 없이 좋아하실 거라고 예상해 보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이 실내에 들어왔고, 와, 실내 상태 진짜 좋은데요. 예. 자, 여러분들 약간 이제 플래그십 보셨던 분들, 이 차량 저 선택하신 거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메모리 기능, 그리고 이제 전동 시트, 열선 통풍, 자, 윈도우 버튼까지도 다 올라가 있고요. 핸들이 위쪽, 아래쪽 다 우드예요. 예. 너무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우측에는 이제 이렇게 볼륨 버튼 이제 올라가져 있고, 뭐 열선 크루즈 기능 다 적용이 되어 있고, 라이트는 기본 오토라이트 포함해서 전자 파킹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보여주시면 차량에 선루프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선루프 착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간에 이제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예. 후방 카메라도 지원을 하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 버튼서부터, 이렇게 공조기 버튼 다 적용이 되어 있고, 아, 너무 멋있죠. 아래쪽에 이렇게 CD 플레이어,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이제 각종 이렇게, 버튼도 올라와져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차량은요, 혹시라도, 자, 일단, 그래. 플래그십 뭐 비싼 차 사면 돈 많이 들어가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닌데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차량을 입고를 할 때 이런 것들은 저희도 무섭기 때문에 차주한테 혹시라도 성능 보고 문제가 있으면 이 수리비를 깎아서 수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저희도 매입을 잡을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구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두려워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이런 차량들은 개인 거래를 하시는 것보다 상사에 들어왔다 나가는 걸 추천드려요. 왜? 저희 이런 거 뜨기 어렵습니다. 아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입고에서 성능 기록부에서 뭐 누유 찍혀져 있고 수리하세요라고 찍혀져 있으면요, 저희 수리 다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전차주가 뭐 예를 들어서 난 수리 못해, 뭐 팔아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매입 못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여기는 일단 다 한번 세팅을 해서 작업을 해서 이미 상품화가 된 모델이기 때문에 다른 모델들보다는 어떠한 모델들보다도 일단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더 무조건 경쟁력이 있고, 가격이 오늘 890만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저렴하게 또 왔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들은 오늘 제가 준비한 키로수도 12만 키로대밖에 주행을 안 했어요. 근데 뭐 S500 같은 경우에는 기본 20만, 25만까지 뭐 5일만 잘 가면 쫙 타준다잖아요. 그래서 진짜 오늘 약간, 예, 너무 또 좋은 차 준비해가지고 약간 흥분을 했는데, 아무튼 10만 키로 초반대 S500 사신다, 오늘 이 차량 무조건 사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벤츠 S클래스입니다. 준비한 금액 890, 단돈 890만원에 이런 차는 주매장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액값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그 밖에 매물 저희 대표 홈페이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썸타는 진대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사실 이 저희 채널을 좀 보시는 분들은 아, 이 차량 정말 자주 나온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가장 많이 판 것 같아요. 뭐냐면 렉서스 브랜드의 이제 오늘 ES 준비했고요. 오늘은 최신형 모델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렉서스 최신형 모델들이 가격대가 좀 어때요? 사악하죠. 4천만 원 거의 중후반대부터 5천만 원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저거 한번 사봐야 되는데. 예, 근데 오늘은요, 여러분들 3천만 원대 준비했고요. 그랜저 가격보다 싸죠. 예, 그래서 렉서스 하이브리드는 뭐 사실 말해 뭐해. 예, 그냥 너무 좋아요. 요 마디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보여드릴게요. 렉서스 보여드릴게요.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승용 고급 세단 하이브리드계에서는 사실 얘가 1등입니다. 사실 대안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차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 독보적이에요. 예, 어떤 부분이 독보적이냐, 일단 이 고급 대형급 세단에서 갖춰야 할 고급스러운 디자인하고요, 플러스 연비, 자, 그리고 내구성, 가장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승차감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얘가 가격이 정말 안 빠지죠. 왜냐면 찾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빠지는데, 오늘은요, 오늘은 아마 처음 보시는 금액 3천만 원대 렉서스 ES, 지금부터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최초 등록 2018년 11월에 등록한 19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7만 9천 키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오일에서는 누이 없고요, 사고 유무에 있어서는요 본네트 하나만 단순 교환된 무사고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렉서스 ES 300H 럭셔리 플러스, 가장 인기 좋은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죠. 19년식 거의 대부분 차량들이 다 4천만 원, 이렇게 다 언저리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요 3천만 원대 ES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해 렉서스 7세대 마지막 버전이죠. 그래서 사실 제일 최신형, 완성도가 가장 높은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승용차 하이브리드 지금 국산차도 어때요? 가격대가 좀 사악하죠. 기본 3천만 원대부터 5천만 원대까지 나와 있고, 지금 그랜저가 좀 신차로 나왔는데 말들이 많아요. 뭐가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로 좀 비교하면 이제 그랜저급 혹은 그 이상급하고 비교를 충분히 해봐도 될 그런 차량인데, 얘는 일단 이 독보적이다. 사실 렉서스 한번 타보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완전 팬이 돼버리죠. 렉서스의 팬이 돼버려가지고 야, 이 다른 차 탈 게 없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3천만 원대의 차량을 가지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차가 여러분들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독일 E클래스 5 시리즈 이런 걸 타보셔도 이 렉서스 차량이 훨씬 더 매력적인 부분이 많다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준비한 이 차량은 일단 외관 컬러, 실내 이제 베이지까지도 올라간 컬러고요. 일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컬러예요. 이 렉서스에서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잘 빠진 컬러고, 가장 중요한 가격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처음 보시는 금액 3,890만 원의 7세대. 지금부터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가장 오늘 최신 연식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 버전. 와, 나 보고만 있어도 너무 멋있죠. 근데 얘가 사실 이 디자인만 멋있고 주행 성능이 빠지는 모델들이 좀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사실 미국 차들 약간 디자인 좋은데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디자인도 좋은데 승차감이 더 좋아요. 근데 연비까지도 좋아. 근데 옵션도 좋아. 얘가 안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차량들을 이제 평가하고 예를 들어서 막 이제 기자들 혹은 이제 소비자분들이 판단을 할 때 아, 얘는 좀 이게 좋은데 아쉽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S클래스 여기 있잖아요. 얘가 전 세계에서 가장 편안한 차죠. 근데 어때요? 가격이 너무 비싸. 예. 뭐 1억 5천 2억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얘는 어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타보시면 바로 느끼실 수가 있는데, 제가 렉서스 차주가 댓글 본 거 아직도 기억나요. 이제 렉서스랑 뭐 5시리즈 우리나라 뭐 그랜저 제네시스랑 이제 비교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렉서스 차주가 딱 이러더라고, 댓글로. 이 차량을 타고 30분 동안 아이들을 태우고 왔는데요, 정말 차가 너무 좋아서 아이들을 편안하게 인도해줘가지고 너무 고맙다, 보면 볼수록 저고 자꾸 정이 간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그렇게 좀 표현을 했는지. 그래서 차가 진짜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가치가, 예, 3천만 원을 주고 살 가치가 그 이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앞쪽에 이제 라이트인데 LED 다 올라가죠. 이렇게 뭐 아래쪽 안개등, 뭐 전방 센서 다 올라가고, 측면으로 오시면 이제 이렇게 휠도 어때요? 휠 너무 멋있죠? 앞쪽 타이어 좋네요. 예, 한 50% 이상 남아있고, 딱 뭔가 이게 사이드 미러가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색상이 좀 나눠져 있어요. 위쪽은 검정색으로 뭔가 좀 컬러 포인트 좋고, 상단에는 이제 이렇게 썬루프로 조형되어 있고, 실내는 또 이제 베이지예요. 예, 베이지 컬러로 이제 약간 와인 베이지랑 투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옵션도 워낙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잠시 후에 옵션 설명을 드리고, 이제 뒤쪽으로 보시면은요, 예, 뒤쪽도 뭐 시트 상태에 말할 거 없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뒤쪽에도 이제 이렇게 열선 시트, 암레스트 쪽에, 예,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잔유량이 50% 이상 있고요. 휠도 이렇게 기스 없이 깔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뭐 일본하고 뭐 과거에도 그렇죠. 이렇게 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뭐 많이 성장해서 사실 일본하고 어떻게 보면 동등. 예. 이제 우리나라 또 경제력이 너무 좋아졌죠. 그래서 근데 일본 차 중에 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차종은 좀 몰라도 이 ES는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제너시스 라인업들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 일본의 렉서스 ES는 어떻게 이렇게 차가 좀 잘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판매해 본 것도 있지만 사실 저도 좀 타봤고 앞으로 제가 지금 차를 바꾸려고 고민 중에 있거든요. 이제 렉서스로. 근데 바꿀 것 같아. 나도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고장도 안 나고 승차감을 뽑아줄 수 있고 연비도 좋고 가격도 좋고 이런 차가 사실 없어요. 저희 차에서 일본 차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그래도 약간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와 그냥 딱 차만 놓고 보자 이거지. 만족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99% 저도 렉서스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트렁크는 이제 이렇게 하이브리드인데도 불구하고 넓게 아주 잘 빠졌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공구함 있고. 자, 7세대는 여러분들 이렇게 3천만 원대가 정말 나오기 힘들어요. 3,890만 원에 준비를 했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좀 감면 혜택도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비용 궁금하시면 저희 대표번호 문의 주시고요. 외관 컬러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실내까지도 아주 베이지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실 거라고 예상하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이제 실내 들어왔고 와인색 핸들도 너무 예쁜데요? 예, 네, 너무 예쁘고 디자인도 역시나 최신형이니까 와 디스플레이가 너무 커요. 예. 네. 계기판도 이제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예. 시동 키면 되게 조용합니다. 예. 그래서 레디 버튼 이제 올라가죠. 이제 메모리 시트 올라가죠. 윈도우 버튼. 이제 전동 접이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시트는 기본 전동입니다. 기본 전동이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쭉 트렁크 버튼 올라가져 있고 왼쪽에 VDC 기능. 오른쪽에 스포츠와 노마 에코 모드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에는 이제 크루즈 기능 다 들어가요. 차선 이탈 전방 이렇게 추돌 센서도 다 올라가져 있고 옵션 너무 좋죠. 왼쪽에 볼륨 블루투스 기능, 아래쪽에 패드 시프트까지도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단에는 이렇게 차량에 선루프 적용이 되어 있어요. 네, 아주 작동 잘 되고 시트도 보여주시면 너무 이쁘죠. 네, 카라멜 색상. 네, 시트 너무 많이 예쁘고 위쪽에는 블랙박스 기능 그리고 이렇게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 너무 크죠. 와, 진짜 잘 나와. 후방 카메라 이제 이렇게 시계에 올라가져 있고요. 이렇게 오토 에어컨 버튼 해가지고 이제 라디오 버튼 있고 버튼 시동 아래쪽에 이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전자 파킹 뭐 양쪽에 열 통풍 다 들어갑니다. 열선 통풍 열선 핸들 커튼까지도 뒤쪽에 네, 올라가져 있죠. 올라져 있고 이렇게 이제 또 마우스 패드처럼 이제 이렇게 해서 내비게이션도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차키도 두 개 다 아주 멋있게 올라가져 있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 7세대 렉서스 3천만 원대 처음 보시는 금액으로 오늘 소개시켜드렸으니까요. 차 상태는 말할 거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 렉서스 ES 함께했습니다. 준비한 판매 금액 3,890만 원이고요. 3천만 원대 유일한 렉서스 마지막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은 도이치 오토월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썸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